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의 우리 박현상 차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짚기 전에 좀 저희가 바로잡을 부분이 좀 있죠. 네. 네. 어제 에코프로비엠 그 관련해서 관련 기사 관련해서 제가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황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정확한 내용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이라는 수사, 기소 여러 단계 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찌라지성 추측을 발언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내용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사과를 드려야 되는 게 우리 박 차장님이 그 기사 관련 얘기했을 때 순간 과거 선물 시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루머를 유포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 기사가 이렇게 무슨 공매도 세력과 결탁된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식으로 약간 곡해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를 쓰신 기자님이나 우리 한국경제신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네. 오늘 전화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저희 3프로TV 지금 현재 뭐 시장 상황도 굉장히 좀 좋지도 않은데 뭐 이럴 때일수록 더 자중하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상황도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충격이기 때문에 이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5% 우리 코스닥이 3.73%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역대급 하락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는? 일단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엔솔이 상장을 할 때 어떻게 수급이 빨려 들어가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가 핵심 포인트였을 것 같은데 사실은 8시 40분부터 저희가 동시호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을 할 때 더블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호가가 보이기에는. 그러면은 70조로 시작을 하는데 30만 원이었고 공모가가 그 60만 원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이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물량을 잡아야 하는 그 패시브 수급이라는 액티브 수급에 들어가는 물량 혹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청약을 받지 못한 여러 가지 물량을 합쳐서 시장가로 주문이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더블이 올라서 시작을 할 텐데 네. 시작을 했을 때는 더블로 시작하진 않았고 59만 8천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호가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긴 했는데 막상 제가 보았을 때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얼만큼 물량을 내놓는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수급을 채우기 위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입장에서 봤을 때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서 원하는 물량을 빨리 가져가고 그래서 수급을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거래량은 많이 터졌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많은 수급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어쩐 지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1조 4,900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1조 4,700억 거의 3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저기 기관 투자가가 3조 446억을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수급들이 계속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침에는 저희가 이제 아침에 좀 긴박했죠. 긴박했던 상황이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난 상황에서 테슬라 실적 발표한 다음에 시간을 실적 발표한 다음에 그 마이너스 4%였던 테슬라가 플러스로 올라오면서 미국 나스닥 선물로 장 시작을 할 때 플러스로 도는 겁니다. 그 제발 어제처럼 빠지지 말아라 오늘은 좀 올라라라고 바라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나스닥 선물 플러스는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었죠. 네. 반가운 일이라서 시작이 마이너스 시작을 했지만은 그래도 장중 오전까지는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포인트 안쪽까지도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엔솔이 상장을 하고 나서 가격대가 빠지기 시작하는 가격대가 50만 7천 원 시작을 해서 저가가 45만 원이거든요. 그건 장중에 마이너스 24%까지 간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종가가 50만 5천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4% 이렇게 올라오면 거의 밑에서 10% 이상 계속 올라왔던 상황이고 그때 거래대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면서 거래대금 합친 게 아마 우리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와 우리 외국인 투자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주은전 같은 경우는 이런 수급이 들어올 때 다른 종목들이 팔고 들어오는 느낌이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삼성 SDI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6, 7% 이상 하락을 하면서 끝난 상황이고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를 내면서 끝난 상황이긴 합니다. 장중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희망을 좀 바라고 네. 바라고 오늘 안에 이런 수급적인 이벤트가 끝나서 시장이 정상화되리라고 좀 예상을 하고 혹은 바라고 바랬는데 종가까지 원회의로 쭉 밀리면서 끝났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고 뭐 마음이 불편했었던 하루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받는 거에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드디어 손절을 쳐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저희가 예상할 때 뭐 락바텀이 2800포인트 PBR 한 배로든 근데 그게 좀 내려갔고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을 손절을 쳐서 엔솔로 사야 될까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여기서 그런 투자 전략이라든지 조언을 해드려야 되는 제 직업으로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제가 조언을 해드려야 될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엔솔의 목표 주가 같은 경우가 뭐 따블은 한 60만 원 정도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50만 원 주가에서 봤을 때 먹을 놈이 20%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 30% 40%짜리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종가가 2614포인트인데 네. 2614포인트에서 예를 들어 반등이 나올 때 엔솔이 먼저 올라갈까? 혹은 내가 물려있는 다른 30, 40%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먼저 올라갈까?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전략을 말씀드리지 못한 왜냐하면 저도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내일은 철강주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모레는 엔터가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저희가 좀 능력이 미천해서 그런지 모르겠어도 조금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고 현금이 있다면은 좀 말씀드릴 부분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현금이 아니고 있는 종목을 손절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긴 했죠.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어느 정도는 항상 락바텀이 형성이 된 다음에 막상 지수든 혹은 여러 가지 수급 이벤트라든지 외부 변수 때문에 빠졌었던 주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는 거를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시고 저희 채널을 통해 다 보셨을 텐데 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1월 동안 1월 내내 400포인트 빠진 거거든요. 거의 1월 말 1월에 처음 시작할 때가 2,988, 99 정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오늘이 2,614포인트니까는 그러면은 400포인트가 빠진 상황에서 중간에 뭘 잘라서 뭘 바꿨다. 이게 어떤 식으로 맞았을지는 일단 저는 이게 좀 궁금하고 그게 좀 굉장히 보기에 힘들었던 하루고요. 거래소 기준으로 94포인트 마이너스로 해서 2614포인트가 끝났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32포인트, 3.7%가 마이너스로 해서 84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코스닥은 900포인트 또 깨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미 깨져서 800포인트대 근접을 한 거고 지금 소위 이제 밸류에이션 락바텀을 얘기할 때 엔솔 상장 때문에 좀 PBR을 내려갔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250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닌가 2500이요? 네 이런 식의 뭐 시장의 소리들이 이제 들리기도 시작했고 이럴 때는 이제 또 저희가 차트로 많이 거보지 않습니까? 예. 지지선을 그어보고 막 노력을 합니다. 주봉상 120주선이 어디고 솔직히 근데 그런 거를 그을 때 저희 마음도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락을
끝나라 하는 게 전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지금 오늘 저기 그 지수가 이렇게 밀린 이유도 수급적인 쏠림도 있긴 있었지만 미국 2년물 금리도 갑자기 좀 상승을 하고 장중에 그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지금 1% 이상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안 좋은 수급적인 투심에서 그런 미국 쪽의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면서 투심의 악화를 이렇게 자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래도 오늘 1조 7천억을 매도하면서 매수를 한 종목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LG화학을 661억을 매수를 했고요. 네. 물론 LG화학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573억을 매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 234억, 하이브 215억,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178억, SK바이오사이언스 169억. 전체 1조 7천억 매도 금액 중에서 일부분 600억에서 500억대 정도의 금액을 일단 매수했다는 점은 일단 특이했다는 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는 뭐 ETF를 빼고요. LG 엔솔을 많이 샀는데 신한지주를 719억 매수, 그리고 최근에 강했었던 LG노텍이 그래도 100억 정도 매수. 오늘 LG노텍이라 그런 쪽 좀 강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기관들이 집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시장에 조금 버틴 경향이 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은 다 밀렸다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전체적인 장 분위기 좀 전해주셨고요. 특징적인 업종들이 네. 좀 있었죠?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아까 거래대금을 좀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네. 코스피 거래대금이 9조 10조 정도 계속 했었는데 오늘 20조 나왔습니다. 네. 20조. 네, 네.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LG 에너솔루션이 얼마나 됩니까? 엔솔도 한 1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많이 됐고요. 네, 거래가 좀 엔솔과 많이 삼성전자 이런 순으로 그리고 ETF 순으로 된 걸로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쪽으로 워낙 쏠리는데 저희가 이제 종목들을 바라볼 때 어느 섹터가 그래도 강했는지를 조금 지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PCB 섹터가 그래도 몇 종목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네. 힘텍이죠. 힘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강세였고요. 최근에 LG노텍도 아까 기관들이 100억 이상 좀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LG노텍 같은 카메라 섹터 그리고 카메라 섹터를 봤을 때 자율주행 섹터도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MCNEX라든지 기타 그런 카메라 섹터에 있는 카메라 모듈 종목들도 나름 강세를 펼쳤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 실적 발표를 좀 했거든요. 네, 삼성 SDI도 오늘 그런 수급 여파 때문에 6% 이상 빠지긴 했는데요. 컨센서스가 4분기 기준으로 4조 정도 나온 상황인데 발표는 3조 8,100억 그리고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컨센이 4,100억 정도 됐는데 발표한 거는 2,657억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간 단위로 봤을 때 네. 13조 5천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이익은 676억인데 여기 사상 최대 실적이긴 합니다. 근데 4분기 기준으로는 컨센보다 좀 못한 수치가 나왔고 근데 이 시장에서는 요 실적 컨센보다 좀 덜한 수치를 반영한 것이 아닌 오늘의 경우는 다른 종목을 다른 그 수급적인 부분을 반영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그 많이 하락을 했었던 에코프로 그룹 종목들이 많이 반등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H&N도 그렇고 네, 그 에코프로 비해만 조금 밀리긴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조금 두서가 없을 정도로 좀 다 빠진 하루였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락이 멈춰라라고 먼저 말씀을 항상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이벤트들이라든지 기타 그 우리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이 빨리 해결되면 바라겠고 아까 기관 투자가가 이제 엔솔만 3조를 매수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좀 이따 뭐 최창구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액티브 채울 수급들이라 이런 네, 거는 네, 네, 네. 꽤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그런 업종들 뭐 종목들 얘기까지 쭉 주셨고요. 아,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이 정도에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박현상 차장님 오늘 매우 힘든 하루셨을 텐데 네. 제가 조금 더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예. 네, 힘내시고 네. 네. 아, 장이 좀 더 살아나야 우리 또 박현상 차장님도 힘이 더 나실 텐데 네. 장이 더 내일은 좀 좋아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아,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한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